시중은행의 텃밭으로만 여겨지고 있던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새로운 행보로 대출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인터넷 은행들이 기존에는 이게 안 하던, 취급하지 않던 분야잖아요. 기업대출이나 주담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인터넷 은행들이 기업대출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어제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담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주담대를 출시하고 이후 소상공인 대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카뱅은 주담대 출시를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사전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주담대 상품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먼저 상품을 경험할 수 있게 사전 알림 신청도 받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카뱅은 기업금융 경력이 있는 인력을 대거 충원해 개인사업자 스튜디오 조직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토스뱅크는 곧 기업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토스뱅크는 다음 주에 인터넷 은행 최초로 기업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기업 대출은 무보증 무담보, 개인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으로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억 원 안팎으로 금리는 최저 연 3%대 초중반에서 형성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는 기업 대출 외에도 하반기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뱅크도 대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개인 사업자 전용 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K뱅크는 2020년 9월 비대면 주담대를 제한적으로 출시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터넷 은행이 이제 가계 대출만 주로 이제 받을 수 있던 걸로 아는데 기업 대출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네,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집중해온 인터넷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즉 예대율 규제를 개편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시중 은행과 동일하게 바꾸고 기업대출 심사에 필요한 현장 실사와 기업인 대면 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그동안 유리한 예대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계대출만 취급해왔는데요. 이제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아 기업대출에 나설 유인이 생긴 겁니다. 인터넷 은행은 기존에 개인대출만 주력했었는데 주담대, 기업대출은 이보다 취급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실제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1년 만에 60조 원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기업대출은 가계대출이 주춤한 사이 13조 늘어난 1,079조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중은행이 독점해오던 시장이 깨지는 셈인 건데, 시중은행의 움직임도 이제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네, 주담대 시장은 규모가 상당해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특히 은행 전체 가계대출 중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로 작년 12월 말보다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담대는 781조로 한달 사이 2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대출은 지난달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기업 대상 대출 상품을 늘리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해 달라지는 대출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농협은행은 수도권 기업금융센터를 기존 대비 약30% 늘린 65곳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지역의 시설 자금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기업 상품인 NH 기업 성장론을 새로 출시하는 한편 업종별로 기업 경영 컨설팅을 특가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업 여신 영업 강화를 위해 올초 SRM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는 역량이 우수한 직원이 부서장급으로 승진해도 지속적인 영업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은 기업 대출 목표치를 전년 증가율 대비 200%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10년사에서 가계대출에서 성장 제한이 예상된다며 기업금융과 캐피탈 시장 영역에서 성장 활로를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과 주담대라는 같은 파일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소비자들한테는 좀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시중은행과 인뱅의 경쟁 강화로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기존 시중은행만 영위하던 기업대출과 주담대 시장에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진출하면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치열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가와 가파르게 오르던 대출금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새로운 공급자가 나오며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 금리 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있어 대출금리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은행들별로 전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경쟁을 통해서 뭔가 소비자한테 돌아갈 만한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 신용평가 모델과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해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은행이 이제 진출하는 기업대출 주담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윤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